그러면 보살 무량 방편삼매, 한량 없는 방편이 있어야 좋은 설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십주 법문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삼매 이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피라. 이 삼매력으로, 삼매의 힘으로 성성적적한, 그것도 특히 깨달은 사람의 성성적적한 초롱초롱한 정신 능력, 안목, 깨달은 사람의 성성적적한 정신과 그 안목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삼매력으로 시방에 각각 천불찰 미진수 세계 밖으로, 뭐 동쪽으로도 마찬가지 천불찰 미진수 세계, 남쪽으로도 마찬가지 서쪽으로도 마찬가지 시방 각각 천불찰 미진수 세계 밖으로 촤악 이렇게 퍼져서, 또 천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셔. 유 천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셔. 개동 1호야. 모두가 다 하나의 이름이라. 법회보살이 등장하면 전부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이제 문수보살이 등장하면은 전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치가. 이것도요. 정신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말하자면은 한마음 일으켜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든지 하면은 전부 내 세계입니다. 내 세계예요. 내가 보고 내가 감지하고 내가 이해하고 하는 내 세계지 다른 사람 세계가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나를 뺐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해서 이 지금 이 공간에 있으나 이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뭐 몸도 빠져나오고 마음도 빠져나오고 뭐 영혼도 빠져나오고 다 빠져나왔다. 없다. 100%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거기 불을 딱 지펴서 불이 딱 켜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딱 등장했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버려. 전부 다 살아나버려. 멈춰있던 차도 그냥 가고 빵빵거리고, 싸우던 사람들도 멈춰있다가 또 싸우고, 숨을 멈춰있던 사람도 숨을 마시고, 모든 것이 전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등장함으로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해서 존재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비가 내리다가 딱 멈춰있다가 내가 딱 등장하니까 비도 촥 쏟아지고, 바람도 불다가 딱 멈춰있었는데, 내가 빠졌을 때는 멈춰있었는데 내가 딱 등장하니까 바람도 촥 불고,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치가. 이치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개동 1호 명활법회라. 십불찰 미진수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전부 법회다 말이야.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등장하면 전부 내 것이고, 전부 내 것이요. 보현 기전하사 모두 그 앞에 널리 나타나서, 보현 보살 앞에, 법회 보살 앞에 나타나서, 법회 부처님이 법회 보살 앞에 나타나서 고 법회 보살은 하사대 법회 보살에게 말했다. 이거 봐요. 이게 나 한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시방세계 모두 법회 부처님인데 법회 보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전부 나의 이야기야. 내 이야기.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삼천전에 계셨다 하더라도 내가 이 순간 이렇게 등장함으로 해서 삼천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빠지면 삼천년 이후에 내가 이 순간 내가 빠졌다 생각하면 삼천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안 계셨어.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모든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내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야. 내가 없으면은 부모도 없었고 할아버지도 없었고 징조 고조 하나도 없었어. 내가 빠지면. 객관적으로 그 전에 자네가 없을 때도 징조 고조가 다 계셨지 않느냐. 그걸 누가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하는데?
내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참 깊고 오묘한 이치인데, 그러나 이건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정신의 세계에서는 너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존재한다. 그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제 교리상으로 법계 연기다 그래요. 이 우주 법계는 전부 공생 공존한다. 함께 존재한다. 함께 존재한다. 가피와 삼매인연이라 그렇습니다. 가피와 가피를 내리고, 가피는 말하자면 가호라고 하는 말도 같고, 또 그 가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 그래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 가피를 입었다 그런 말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에게 어떤 혜택을 입은 거, 그게 전부 가피예요. 우리 부모에게, 또 이 사회에, 사회가 우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물질적으로 발달한 나라다. 그것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뭐 서울을 가고, KTX 타고 뭐 두세 시간 만에 착 가고 하는 거. 이것도 국가적으로 그 어떤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국가의 가피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피 입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가피 못 입잖아요. 그렇게 가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쓰입니다. 가피와 삼매의 인연이라. 무슨 인연으로 그러냐? 무슨 인연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이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어갔으니, 선남자야, 그 까닭은 뭔가니, 첫째, 시방에 각각 천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실의 실력으로, 모두 다, 그 천불찰 미진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다 신통한 힘으로서 공과 어여 하시며, 모두 다 그대에게 가피를 내린 것이며, 이 우주 법계가 다 동원이 돼서 그대가 존재하게 됐고, 그대가 말하게 됐고, 그대가 행동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이 우주가 다 동원이 돼서 내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걸어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똑같고, 이 우주가 다 동원이 돼서, 이 우주에 바람 하나만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물 하나만 빠졌다 하더라도 꼼짝 못합니다. 그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우주 속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그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 이렇게 법회에 오기까지는 온 우주가 다 동원이 됐어요. 그래, 그것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울지 않았으면 국화꽃이 못 펴. 우주가 다 동원이 됐어. 그 내용을 아주 미세하게 알고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막 무심하게 뭐 내 힘이려니, 그저 내 힘이려니, 내가 뭐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까지 그 우주까지 생각할 거 뭐 있나? 그건 이제 일반적인 그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온 우주가 다 동원이 돼서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환경 줄기차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실력으로서 그대에게 가피를 한 것이며, 그건 이제 어떤 그 우주적인 것, 또 시대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시간과 공간 모두가 다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비로자나 열애의 왕석 원력의 위실력으로 된 것이고, 그런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가까이로는 부모 덕으로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왕석의 원력으로서, 원력과 위실력으로서 된 것이다. 이걸 이제 아주 근접해서 설명하면은 부모의 능력이다, 부모의 덕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또. 그대가 닦은 바 선근의 힘인 연고로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대적인 거, 우주적인 것만 말하고 내가 빠지면 그것도 안 맞고 부모나 조부나 증조부, 고조부만 이야기하고 내가 빠져도 의미가 없고 거기에 나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해져야 말하자면은 완전한 법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그대의 닦은 바 설력의 힘이다. 선근의 힘이다. 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공부할 정도의 선근을 우리가 심었고 닦았기 때문에 뭐 결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하지만은 그나마 또 그런 그 결점도 많은 인생을 살면서 그나마 또 한 모퉁이에 그래도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르침의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조금이라도 심어 놓은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그건 내 힘이야. 그건 각자의 힘이라고. 그 무슨 무조건 각자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 때 그 인연을 많이 맺어놔야 돼. 인연을 많이 맺어놔야 돼. 그 사실은 전국에 또는 전 세계에 그 다라이라마 같은 그런 훌륭한 분도 법문하는 것을 TV에서 보면 당신 혼자 경전 하나 놓고 뭐라고 티벳 말로 뭐라고 해서지 누구 하나 있는데 책 하나 나눠주고 하질 않더라고. 교재 하나도 안 나눠줘도 돼. 아니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제대로 이렇게 최고의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하는 데가 없어 잘. 거기다가 또 강설까지 또 영화실지까지 또 달력까지 온 것들까지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는 데가 없어. 이거는 나는 내가 여기 뭐라고 해놨어? 세 번째, 급여 소수 선근 지력거라. 선근을 많이 심으려고 하는 내 욕심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근 많이 심으려고. 내가 선근 많이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그 통도사 그 뭐 법회 그것도 나왔죠. 그날 내가 오후 2시부터 법문인데 11월 초하는 날, 음력 11월 초하는 날 그때 또 환경 강설체 이거 1권을 3,000권을 가져가서 내가 그 법공양 올립니다. 3,000권을 맞춰놨어요. 지금 3,000권을 싣고 가가지고 법공양 올릴 건데 이거 내가 그분들 좋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내 복 많이 지려고 내 성근 많이 심으려는 욕심에서 3,000권을 싣고 작년에도 3,000권 싣고 가고 이번에도 또 3,000권 싣고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시면은 그 관리하고 나누는데 좀 관심을 좀 쓰십시오.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비낸 그런 그 돈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법공양 또 낸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전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게 책 한 권의 값이 얼마? 12,000원, 13,000원 그래. 계산해봐, 얼만지. 그거 전부 그렇게 여러분들 심부름 하는 택이라 또.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 법공양 하는 심부름을 내가 또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그렇게 마음을 그 먹고 그렇게 틀지 아니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안 해도 된다고. 전부 입만 가져와서 하고 간 곳이라, 거기는. 그런데 이제 내가 환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치를 알았어, 나는. 알고는 내 욕심으로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선근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인생 길어봤자 불과 얼마 아닌데 선근 많이 심고 가는 게 그게 내 거지. 유유 없으시니라. 아무것도 따라가는 게 없고 죽으면 자기가 지은 선업, 악업 그 업의 능력만 따라가는 거예요. 업의 힘만 없으시니라 그랬잖아요. 업만 따라간다. 그래서 선근의 힘이다. 그래 이 법회보사는 선근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니까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입차 삼매하여 이 삼매에 들어가서 영여 설법인이라 그대로 하여금 설법하겠다. 10주 법문을 설법하게 됐다. 이게 시방 모든 부처님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가피 10종류라. 왜 그렇게 열 가지 가피를 내리는가? 가피를 내리는가? 왜 그렇게 가피를, 그 훌륭한 가피를 내리는가? 열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위 증장 불찍오며 부처의 지혜를 증장시키게, 자꾸 자라나게, 깨달음의 지혜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법회보살이, 예. 법회부처님들이 법회보살에게, 법회보살이 더더 훌륭한 지혜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심히 법계고며 진리의 세계, 법계에 깊이 깊이 법회보살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까닭이고, 서요 중생계고며 중생세계, 요는 목적은 중생제도니까, 중생제도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세계를 잘 이해하려고, 설요라고 하는 말은 잘 이해하려고, 속속들이 중생세계를 잘 이해해야 중생제도를 잘할 수가 있죠. 중생세계를 잘 이해하려고 하는 연고며, 소위 무해고며, 모든 법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전부 걸림이 없도록,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막히거나 걸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고, 소행 무쟁 무장고며 행하는 바가 무슨 뭐 불사를 행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보살행을 한다든지 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득 무등방편고며 같을 것이 없는 방편을 얻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같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건 최고의 방편, 최고의 방편을 얻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 법회보살의 최고의 방편을 가져야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십주 법문을 잘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입 일체 지성과며 일체 지혜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각 일체 법과며 일체 법을, 일체 이치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 일체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지 일체 근고며, 그래서 일체 근본을 다 알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요. 뭐든지 다 근본이 있어. 뿌리가 있어. 일체 존재에 대한 뿌리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능지설 일체 법고며, 능이 일체 법을, 일체 법을 잘 가져서 설명하기 위한 까닭이니, 소위 발기제 보살 십종주라. 이를테면 보살의 열 가지 머무름, 십종주 열 가지 머무름을 일으키려고, 발기하려고 하는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발기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십주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이유를 그렇게 가피하게 되는 이유를 그렇게 이제 설명해 놓고, 그다음에는 이제 구가 입으로 가피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가피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우리는 온 우주로부터, 또 내가 살아온 이 환경으로부터 가피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데, 또 형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선남자야, 여당 성불위실지력하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연 차법이니라, 이 법을 연설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또. 안 그래도 할 것이지만은, 부처님들이 전부 네가 이 법을 연설해라, 연설해라, 연설해라. 그러면 힘을 받아갖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떤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를 때도 막 그냥 박수 쳐주고 막 그냥 뭐라고 불러주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영 못하는 노래라도 일어나서 할 수 없이 그 격려의 박수에 힘입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참 뛰어난 법회보살이, 그 많은 부처님들이 격려를 하고 박수 쳐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설명해라, 연설해라, 법문해라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받겠습니까? 그런 광경이에요. 이런 광경들을 사실은 어떤 이치로 설명했지만은, 또 그 이치에서 딱 형상화해가지고 참 마음속에 그 광경을 그리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글을 읽으면은 더 이제 생생하고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가슴에 와 닿으면 그만치 감동이 커요. 감동이 크면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 우리가 다 그 환경설법 내용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의가입니다. 입으로 가피했죠. 설법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입으로 가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나 뭐 손자 손녀들에게도 말로 꼭 해야 돼요. 이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라. 음성이 교화의 본체다 그랬어요. 꼭 말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의가라. 뜻으로. 뜻으로 또 입으로만 하고 마음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잘해라 해놓고는 뭐 돌아서면서 지가 잘하든 말든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신구의 삼업이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의라, 의가야. 이시의 모든 부처님이 즉여 곧 주었다. 주었다 뭘 줄여자요. 증여한다 할 때 줄여자. 법회 보살에게 무해지혜를 주었고 무해지 걸림없는 지혜를 주었고 무착지 집착이 없는 지혜를 주었고 지혜가 걸림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지혜가 아니지. 또 어디에 집착이 있으면 그것도 또 온전한 지혜가 아니야. 또 무단지 지혜가 또 끊어지면 안 돼. 잠깐 지혜가 있다가 막 지혜가 막 수돕돼가지고 도대체가 굴러가지 않으면 그건 또 이제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지 끊어지지 않는 끊어짐이 없는 지혜를 주었고 무치지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를 주었고 당연하죠. 지혜는 어리석음이 없음을 지혜라고 하는데 무이지 사실과 다른 지혜 다름이 없는 지혜 사실과 다름이 없는 지혜를 주었고 무실지 잃어버림이 없는 지혜를 주었고 무실지 실수가 없는 지혜라고 하죠. 실수가 없는 지혜를 주었고 사람들은 살다 보면 참 실수 많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또 이제 그때는 뭐 그러고 싶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그것도 또한 실수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혜에 대해서 그런 실수가 있으면 그건 더 이제 큰 일입니다. 무실지를 주었고 무량지 한량 없는 지혜를 주었고 지혜가 뭐 끝이 있으면 안 되죠. 한량이 없어야 됩니다. 퍼내도 한량이 없는 그런 지혜를 주었고 무승지 도저히 이 지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지혜 그런 뜻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지혜를 주었고 무해지 게으름이 없는 지혜를 주었고 무탈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지혜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여자가 줄 여자가 죽여 법회 보살에게 이러이러한 열 가지 지혜를 주었다. 그게 이제 뜻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이 삼매의 힘이 법여식원이라 이 삼매에 들어가면은 보살 무량 방편 삼매라고 그랬죠. 이 삼매에 들어가면 법이 의뢰히 이와 같은 까닭이다. 법여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법이 저절로 그렇게 돼 있다. 법이 이와 같은 까닭이다. 삼매의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되면은 의뢰히 뭐 100가지 뭐 200가지 그런 그 어떤 그 혜택이 따르고 그 뭐 문화 달고 있다가 별을 달게 되면 또 뭐 36가지인가 뭐 100가지인가 그런 또 혜택이 또 따르잖아요. 의뢰히 그렇게 돼 있어. 법이 의뢰히 그렇게 돼 있어. 떨어지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려. 그것이 법이 의뢰히 그와 같은 까닭이래. 의뢰히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다가도 저 큰 집에 들어가면 할 수 없이 콩밥을 먹어야 돼. 법이 의뢰히 그렇게 돼 있어. 이 법회보살은 당연히 이와 같은 열 가지 화려한 지혜, 너무너무 뛰어난 지혜를 저 많은 부처님으로부터 얻도록 그렇게 돼 있다. 뭐 욕심내서 받는 게 아니야. 저절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가야. 몸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몸도 가피를 내린다. 이 시에 모든 부처님이 각신 우수하사 각각 오른손을 펴가지고서 오른손을 쭉 펴가지고서
법회 보살 이마를 만진다. 누가? 법회 부처님이 시방으로 각각 10불찰 미진수 세계, 10불찰인가 1000불찰인가 시방으로 각각 1000불찰 미진수 세계, 1000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전부 손을 뻗어가지고서 법회 보살의 이마를 만졌다. 아, 또 그 많은 부처님이 한꺼번에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혼란해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 어쩌가 염려되죠. 우리 중생들의 알량한 생각은 그 염려부터 한다. 아, 아무 관계 없어. 무장무해야. 아무런 장애가 없어. 그 많은 부처님이 전부 법회 보살에게 손을 뻗어서 이마를 만져도 하나도 부딪힌 적도 없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이마를 만진다. 그래, 이제, 특히 손자, 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학비라도 무슨 장난감 살 거라도 뭘 주면서, 그래, 등 한번 톡톡, 니 참 공부 요즘 잘하고 건강해서 참 좋다. 그렇게 하면서, 어깨 툭툭 두드러지는 거,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지. 또 거기다 이제 용돈까지 좀 주지. 또 이렇게 두드려 주지. 또 말로 또 이제 격려해 주지. 그게 가피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 인간사는 뭐 아무리 부처님 세계라 하더라도 무슨 인간의 어떤 상식을 떠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부처님 세계는 부처님 세계대로 그런 그 상식선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회 보살이 즉 종정기 하사 그랬어요. 선정. 곧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이마를 만지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선정에 가만히 들어 있다가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가지고 고제 보살은 하사되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제목이 이제 보살 십주라 그랬습니다. 열 가지 머무름. 이 주자는 우리가 사는 곳, 주소, 또 살다, 뭐 머물다, 뭐 여러 가지 이 주자는 뜻이 있습니다. 십주의 최상이라 불자야 보살의 주처가 보살이 머무는 곳이 광대해서 여 법계 허공 등이라. 요게 이제 보살이 머무는 어떤 그 실체, 머무는 실체, 머문다고 하는 것의 실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됐습니다. 광대에서, 머무는 곳이 광대에서 여 법계 허공 등이라, 법계 허공으로 더불어 갔다. 그러면 보살이 어디 머물지 않는 곳이 없죠. 어디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 옛날에, 망월사에 이제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아주 그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망월사 계신 스님 이름이 뭐죠? 준성 스님. 내가 그 스님 밑에 가서 한철 살았거든요. 준성 스님 망월사 유명한 선방입니다. 제가 아주 한참 젊을 때 가서 살았는데 참 그 스님 특별한 그 스님이에요. 정말 특별한 스님이라. 그 스님은 그때 거의 80이 다 됐는데 자기 방 하나 없고 자기 이부자리 하나 없고 대중들하고 큰 방에서 참선을 하다가 9시 딱 이렇게 치면은 어정어정 걸어서 이제 탁자 밑에 여기 이렇게 딱 됐어요. 탁자 밑에 여기 오면은 당신 그 목침이 있어요. 그 목침만 하나 딱 꺼내와. 꺼내가지고 당신 그 깔고 앉았던 그 방석 하나는 배에다 딱 얹히고 그리고 하나는 깔고 딱 누워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이제 주무신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대중들이 다 주무신 잔다 생각하면은 딱 일어나가지고 위에 2층에 법당에 올라가거나 마당에 널찍해요. 그 마당에 나가서 빙 돌면서 한 2시까지 새벽 1시나 2시까지 그렇게 포행을 하면서 정진을 하다가 또 대중들은 이제 3시에 일어나니까
한 2시쯤 되면 이제 들어와서 또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와서 딱 이렇게 누워 주무셔. 그 주무시는데 대중들은 잘 몰라, 그 사실을. 나는 그 스님인데 공부하러 가가지고 이 스님,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이 어떠신가 싶어서 조금 이제, 뭐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살폈습니다. 살펴더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루만 이러시는가? 아니야. 해제 때까지 꼭 그렇게 사셔. 그리고,